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오늘은 특급 매물입니다. 지도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구에서 가장 중심인 서구청 인근 20m, 8m 코너에 위치한 인물 좋은 상가주택입니다. 서구청 도보 5분 거리이며 경찰서, 도서관, 보건소 등 관공서가 많이 밀집된 동네이고 인근 신평리시장, 대평리시장 등을 끼고 있어 생활 편의가 아주 우수한 위치입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상가주택이라 거주하시기도 편리하며 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은 도보 5분 이내 초, 중, 고 등 하교가 가능한 위치라 적극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입니다. 현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 현장에 나왔습니다. 여기 앞쪽이 서대구 전화국입니다. KT 전화국이고요. 건너편에는 대구은행도 있고 그리고 요 앞에 이 도로가 국채보상로입니다. 영상이 비춰지고 있는 방향으로는 서구청으로 내려가실 수가 있고요. 요 반대쪽으로는 버스로 한 4코스 정도 하면 서문시장을 또 이용을 할 수 있는 입지에 있습니다. 또 서문시장에서 한 3, 4코스 더 가면 또 대구 중심 동성로가 이어지는 곳이고요. 대구 중심권과 상당히 인접해 있는 동네가 바로 이 서구 표미동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요, 바로 이 KT 건물 바로 뒤편에 있는 건물입니다. 지금 이 도로에서 전신전화국 내거리에서 바로 보이는 건물이고요. 저는 이 건물 딱 보자마자 건물 굉장히 인물이 좋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골목길에 위치한 코너 건물보다 이런 20m 넓은 도로를 접하고 있다 보니 건물 인물이 더욱 좋아 보입니다. 단면적인 한쪽 도로만 아니고 코너에 접한 건물이기 때문에 시인성도 상당히 좋은 매물이라서 현재 건물 지하부터 가장 위층까지 공실이 없습니다. 상가는 새가 다 들어가 있고요. 위에 주택도 거주 중에 계시기 때문에 건물은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물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건물 현장으로 건너가서 건물 내부 샅샅이 한번 살펴볼게요.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현황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건물 지하에는 수선 재단하는 업체가 들어가 있고요. 1층에는 상가 2개, 의료기와 사무실 하나 들어가 있으며 2층은 교회, 3층은 학원, 4층 쇼핑몰, 5층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 가까이에서 보니까 인물이 더욱 큰 것 같습니다. 건물은 앞쪽이 이 도로면 20m 도로가 여기 8m 도로 이쪽을 접하고 있는 건물이고요. 건물 여기 뒤쪽으로 이제 8m 도로 쪽으로는 이쪽에 주차장도 이제 4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내부 입구는 저기 20m 도로 쪽으로 나가는데요. 저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건물 내부 현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본 건물 뒤쪽으로는 바로 평리중학교와 평리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 내 학원이 입점이 되어 있고요. 건너편에 어린이집도 있는데 여기는 자녀 있으신 분들에게는 걱정할 거 없는 집일 것 같아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5분 이내에 다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내부 들어왔는데요. 여기 엘리베이터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건물이에요. 주인분이 제가 물건을 접수받을 때 하시는 말씀이 건물에는 손볼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도 손볼 걸 다 보신 상태고 건물에 세입자분들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걸 손보실 때 주인분이 직접 관여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본 부분도 있고요. 2층은 현재 이렇게 교회가 들어가 있고요. 3층은 이제 피아노 학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위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5층에 도착했고요.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주택과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주인 세대 같은 경우도 방이 4개 그리고 욕실이 2개 있는 아주 넓은 구조를 하고 있고요. 실거주자에게는 아주 적합한 매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축 건물들 중에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들 찾기가 참 힘들죠. 그렇다고 해서 신축 건물에 엘리베이터 있으면 가격이 또 비싸지 않습니까? 오늘 건물은 가진 대지 평수 상당히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거의 100평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수가 좋고 그리고 위치가 좋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있고 살기 좋은 매물이기 때문에 오늘 건물 정말 기대하셔도 좋은 매물입니다. 내용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 6개와 주택 한 가구로 총 7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지는 329.7제곱미터, 건물은 1141.1제곱미터, 대지구 평수 환산시 99.7평, 건물 345평입니다. 건축년도 96년 12월 26일날 준공이라는 건물이고요. 건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격 17억에
대출은 4억 5천이고요. 임대보증금 5,200만원. 현재 인수가 주인세대 거주하시고 11억 9,800만원, 약 12억에 인수가 가능한 건물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235만원 현재 나오고 있고요. 주인분이 사용을 하시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임대료는 이제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건물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여기 옥상에 여기 온실 부분도 건축물 내장상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불법 건축물 아니고요, 온실이라고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 점 설명을 드리고요. 현재 이쪽 서구가 또 참 좋아지지 않습니까? 최근 서구청 인근으로 1678세대 반도유보라 아파트가 입주를 했죠. 바로 뒤편에 보이는 아파트가 반도유보라 아파트입니다. 동네 분위기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그리고 2033년 개통될 대구 5호선이 확정이 되어서 향후 역세권으로 변화하는 입지이기 때문에 거주하시면서 시세 차익이 충분히 가능한 매물입니다. 서대구 역이든 평리 서대구 유타운이든 이쪽으로 입지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곳입니다. 투자로서도 아주 제격의 매물이고요. 오늘 대지 100평에 매매가 17억, 도로 접한 아주 멋진 상가주택 매물 소개시켜봐 드렸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는 하팀장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